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주신 거룩한 날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필리핀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는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에 방문해서 돌아와서 또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곳이든 어디든 동일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먼저 읽고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드러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서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결론이자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최종 실천 과제이지요. 그것은 어디 가서든지 만민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최후의 소원은 선교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교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예수님 명령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의 놀라운 권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활할 때에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님 받은 권세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분수령이 된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상한 이야기, 그것을 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념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비겁한 재판과 잘못된 사형 판결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알려주고 있죠. 바로 세상 모든 것의 권세와 능력과 질서가 바뀌어졌어요. 이전까지 사람들의 죄 문제를 악용해서 사단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쥐고 흔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짐을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단지 다시 사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통치권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은요, 세상의 통치권을 되찾아오신 걸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되찾아오시고 받고 계신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평안할 때가 있지만 전쟁의 때가 있고 혁명과 변화의 때가 있고 핵의 위험, 경제 위기의 시대, 언제나 역사는 위험의 파도를 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이 다 예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은 위기다, 어렵다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주님의 손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세상 모든 역사가 변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예측하지도 못한, 경험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주님에게 주어져 있고 그 권세는 지금도 변치 않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늘 위기 상태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기억할 첫 번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또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주권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권세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 받은 권세가요. 자,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 행위를 하죠. 여러 나라로 나뉘어 통치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의 통치 주권을 사실은 예수님이 주고 계셔요. 아, 그럼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통치권을 각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주시면 좋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통치자와 나라와 권세를 누군가에게 주시고 그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통치권, 권력을 준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감당해야 돼요. 오히려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권력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만약 믿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권세를 다 몰아주면 그는 교만해서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참 정치는 사람이 깨끗해지기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그를 몰락으로 향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권력을 주기보다는 세상 권력에 의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오히려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통치 권력 뒤에는 예수님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권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권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신 권력의 독특함은요, 예수님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를 이기며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통치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저 하늘의 영역에서, 영적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미혹하던 사단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패배당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사단마귀에 대한 결정적 승리의 상징입니다. 지금껏 죽음을 믿기로 사람들을 미신과 관습의 노예로 삼던 사단마귀의 힘을 잃었습니다. 참된 왕 예수님이 등장할 때에 가짜 왕 사단마귀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사탄은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게릴라전을 벌이며 곳곳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가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다면 그들의 작전이 잠시 성공했을지 몰라도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 권력, 영적 세계의 권세를 다 쥐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심을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세상의 권세 판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권세를 봄과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불신앙의 세상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믿지 않고 불신함에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고 권력구조도 변화 가져왔고 영적 세계의 격변을 일으켰지만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변치 않아요. 그렇게 보여요. 아니,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과 그 현장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의 하신 일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자,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부수적으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끔 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그곳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을 막은 돌에 봉인이 찢어졌고 돌문은 굴려졌고 또 무덤에 빛난 천사가 있어서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은 그 모든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렇게 성경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옳다는 것,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는데 죽음 권세 이기심으로 입증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렇게 입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끝까지 믿지 않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던 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이 모두에게 입증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것을 본 수많은 증인들, 느꼈던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을 심판했던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1에 13절까지 보면은요. 자, 경비병 중 몇 사람, 아까 그걸 본 사람들입니다.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12절에. 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대제사장 장로들 이스라엘 리더그룹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의논했을까요? 우리가 이 죄를 저질렀으니 어찌할꼬?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우리는 큰 죄를 지었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결과가 뒤에 나오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다음 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를 죽인 후에도 그들은 두려워해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군인을 보내어서 인봉하고 지키겠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일어났고 예수님 보이지 않고 분명히 부활하신 사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옷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거짓말을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돈을 주어 매수하여 거짓 곳곳마다 유포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받거나 사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서 돈과 거짓으로 부활을 감추려 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무덤 지키던 자들은요, 무덤 옆에서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죽은 자처럼 됐고 빛난 옷을 입은 사람도 보았을 것이고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봤거든요.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거짓을 퍼뜨렸고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사단이 일하는 방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돈, 권력, 거짓말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은 권세 이심으로 그 아들로 입증되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6, 17절에 보면은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지지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봤어요. 장사 지내는 것도 봤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명령하시고 갔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를 적대한 자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나는 살아났다 이 말씀을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러셨다면 그들은 또다시 믿지 않고 거짓을 지어냈을 겁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기절설이 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깨났다. 도난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착각설이 있습니다. 다른 무덤 가보고 부활했다고 주장한 거다. 믿지 않으려면 온갖 거짓을 지어내고 증거가 나타나도 다른 말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이런 불신앙 이론이 나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미혹의 영, 혼미영이 있어서 진리가 밝혀져도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 가리를 가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리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 역사, 그 가리는 역사가 세상 곳곳마다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그때예요. 길고 긴 미신의 순간에서 깨어나는 그때이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고 미래의 소망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봤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놀라운 권세를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바로 믿는 자들의 존재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처럼 부활하셔서 놀라운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불신앙의 미망에 빠져있는 세상을 보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가장 큰 선교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중요한 명령을 우리는 받았죠.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몰라요. 이 명령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성도의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망을 이루는데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궁극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소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복음 전하러 가든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후원하며 섬기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이 명령을 하셨고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복음, 성경의 결론,
예수님 마지막 부탁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소유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서 세상 사는데 너무 치여 있어요. 세상의 떡을 위해서만 사는데 너무 치여 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떡만을 위함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모든 다른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길과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단순히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살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 사명의 현장에 찾아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참 파송하고도 잘 돌보지 못했던 우리 샤미온 선교사님 사역의 현장에도 갔다 왔고요. 또 그 사역에 또 그 자리를 또 염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필리핀 공동체, 또 이번에 지금 선교센터 그들이 하는 사역을 잘 보고 또 축복하고 돌아오는 여정을 지난주간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그때 어디를 다녀오고 무엇을 했나 잠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을 주로 보고 왔는데요. 우리 차성교사님 선교 현장은 선교의 가장 말단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구제하고 조건 없이 퍼부어주는 그런 말단의 사역이에요. 그래도 차성교사님은 계속 부어주면서 지치지만 그 중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그 아이들이 공부하여서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 그 마닐라 지역에 있는 선교센터를 통해서 참 중요한 사명들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하지 못하지만 이 복음이 전수되고 거기에서 고였을 때에 거기서 또 다른 일꾼이 다른 나라로 파송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둘 중에 하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우리는 보내는 쪽에 선택을 해서 이곳에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또 위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면 섬겨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더 크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보겠는데 우리 참여원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좀 보내줬어요.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장면 보면 교회를 짓고자 하는 지역 우리가 방문했었습니다. 참 어려운 지역인데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비전을 보고 왔습니다. 또 다음 장면이요. 참 빈민 지역이 제일 필요한 건 일단 먹이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 먹이는 사역, 긍휼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 제목을 보내왔고요. 그 다음 장면이요. 또 저기가 보면 쓰레기장 마을, 거기 쓰레기 줍더 살던 사람들을 딴 곳으로 옮겨 살게 했는데 저기도 국유지인데 너무 열악해요.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물이 다 잠겨서 교회 절반 이상이나 물이 차서 못 쓰게 되었는데 빠진 다음에 다시 청소해 놓은 것이 저기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한 2, 30명 모이는 곳에 그래도 아이들까지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셔서 귀한 것을 건축하는 또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기에 동일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고 학교는 무료인데 교통비가 없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이 아이들도 구체적으로 섬길 길을 마련하고 정식적으로 선교에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참여 선교사님과 빈민 선교, 그 장애인 선교부터 시작해서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며 그곳을 책임질 만한 일꾼, 자립하는 일꾼들이 생기도록 주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귀한 선교의 자리를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교 현장에 기름 부어주시고 빈민과 아버지 고아와 하나님 아버지 난민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을 돌보시며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돌볼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마닐라의 우리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리핀 근로자 국내 사역이 이제 해외에서 열매를 맺고 마닐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만 그 지역에 있는 동남아 지역에 이제 수출되는 비전을 이제 품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복음은 살아서 은과 금을 능가하는 능력인 이 복음이 곳곳마다 전해지며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필리핀 선교센터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닐라에 선교되어진 귀한 선교센터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현지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며 수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여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 현장을 보고
또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섬김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는 주님 앞에 범사를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